예정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침 9시부터 처음에는 저녁 9시까지 처음은 12시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두 달여 동안 이러는 성과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떨어지고 윤석열 최진 여론도 높아지고 양산 청산마을도 조용해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저기 대구에 동성로 구대구백화점 앞에서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집회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